우리 3주 동안 기도하며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시간을 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 축복하고 또 퇴근 후에 밤마다 오셔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돼서 아름답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 사명자가 길러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경기든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역전하여 이기는 것을 보면 가슴 뭉클합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1977년 파나마에서 홍수환 선수가 헥토르 카라스키아 강펀치를 맞고 네 차례나 다운된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저도 이때 전파사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경기를 보았는데 지켜보던 내내 야, 이 경기는 이미 끝났다 자리를 뜨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왼쪽 훅으로 카라스케아를 KO 시켰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후에 홍수환 선수는 역전의 아이콘으로 이름 매겨졌고 특별히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시리에 빠진 실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홍수환 씨의 이러한 역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네 번의 다운을 당할 때의 그 고난, 이 고난이 결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하나의 모델, 사명자로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수환 씨는 그에 져서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라는 책에서 패자 부활의 첫 번째 성공 요건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희망 속에서 절망을 보지만 현명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캐냅니다.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보죠.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늘 불평할 것,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희망을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 특히 코로나의 이 문제는 우리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은, 이 고난은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늘 달동네 높은 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심폐기능을 가진 자들이 이후에 운동선수가 돼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높은 곳에 사는 것, 불편한 것, 고난이었죠. 그러나 이 고난이 그의 사명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늘 우울했던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식구들을 웃기다가 개그맨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사명자를 만든 것이 이런 의미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가정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가난하여 이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자가 이후에 돈을 벌어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것을 보면 이 위기, 고난,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사명을 찾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새로운 사명을 찾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때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던 아브라함, 요셉, 뭐 모세, 뭐 링컨, 헬렌 켈러, 칼빈, 루터, 처칠, 이런 모든 분들은 자기에게 닿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왕으로 만들어주는 역전의 드라마, 그리고 그 가운데 사명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찾아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에는 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제정하고 나면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도 함부로 법 위에서 초법적인 그런 횡포를 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미 왕이 유대인의 학살을 허락했습니다. 이 허락된 법은 왕이라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도 바꿀 수 없는 법, 그러니까 꼼짝없이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죠. 바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절망, 어려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명자들이 길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한 일에 처음에 앞장서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에스더를 통해서 입신 양면에 꿈을 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의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민족을 향한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이때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면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음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명을 찾은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찾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없던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날 것 없이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기도합니다. 눈물로 나아갑니다.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사명자가 된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 잠잠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 사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아하수로의 왕인 하만의 음모를 알고는 하만을 처형시켰어요. 그리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개에는 하만이 꼈던 반지를 주어서 에스더의 소유가 됐던 그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다 해결됐죠? 이 문제가 역전의 드라마라 다가와서 자신들은 높은 지위를 갖게 됐고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됐고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위기에서 벗어난 일이었고 전화위복에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도 얻고 지위도 얻은 것입니다. 원래 처음 꿈꾸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새롭게 발견된 사명이죠. 그 사명은 민족을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왜 고민할까요? 자기 자신들만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거의 소시민적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 고민할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됐습니다. 내 집안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했다면, 처음 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민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위협이었던 하만도 죽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공동체를 향한 부담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부담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법률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공동체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에스는 개인적으로 보면 더 이상 왕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에스는 또 왕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겁을 줘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에스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죠. 내가 이번에 나가서 내가 많은 것을 얻어 내 평생에 살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 민족을 향한 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응답하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이하를 보면 왕은 이번에도 금규를 내밀게 되어지죠. 5절에서 8절 사이는 이 에스의 청원이 나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우스레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죠. 7절입니다. 아우스레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두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남의 매들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원래 자기 출세를 위해 왕궁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하만의 문제로 인하여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공동체의 꿈으로, 자신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숙이 무엇이냐? 시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남들이 보기에 신앙인으로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 자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윤희 사건으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있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가치관, 그의 시각, 그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죠. 진정한 성숙은 시각적 변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각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완전히 시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 다가온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받은 대접 그리고 소유의 축복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전체가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지위와 특권이 이 전체가 물론 기쁨이지만 이 전체가 나의 만족을 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족이 화를 당할 거를 생각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진정한 변화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이 최고고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공동체와 그 안의 사람들을 내 형제,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문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문제만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주를 위해 사는 방법, 공동체를 위한 사는 방법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꿈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시각의 변화가 오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기는 고난과 어려움만을 기억하는 시기가 되지 아니하고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 이 어렵고 힘들 때 내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적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생명, 물질, 주를 위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섬기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지고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힘겹게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몸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으로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신앙의 최고의 경지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 사이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개인의 안락, 축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내 시간을 낼 줄 알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소중한 보화를 드릴 줄 아는 기쁨,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며 사명을 새롭게 발견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비대면 예배 스타일을 힘들어하고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생업, 모든 일상을 힘들어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위기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명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죠. 그중 하나가 배달사업입니다. 배달사업은 이전에는 있어 왔지만 비대면 시대에 가장 확장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곳에서의 부르심, 사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먼저 보는 자죠. 먼저 보고 발을 먼저 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새로운 기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이 꿈인 소시민적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기의 출세를 위해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의 부르심 앞에 도망가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이 민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명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의 다가온 우리의 고난은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계기가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헌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마음의 부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 고난을 지나면서 진정한 사명자로 거듭나서 이것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 복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